안녕하세요, 여러분.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이렇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과 조우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싱가포르에 온 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 6년간 근무를 하다가 전근의 기회가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지역 본부로 전근을 해오게 되었고요. 사내에서 다양한 롤을 맡으면서 16년 반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번 달에 제가 이직 기회가 생겨서 내년 1월부터는 다른 회사에 에이펙 길드데스크 다이렉터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또 저의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뭐 직장 생활 경험을 이렇게 공유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젠다라고 말하기까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제뭐 여러 가지 직무나 다른 마켓, 다른 조직에 도전을 하면서 느껴본 바를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어젠다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질문, 또 막상 겪어보면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특성들이 있나? 또 싱가포르라는 지역 본부에서 각 나라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보통 저는 저희 회사에서는 서브시디어리라고 불러요. 그각 서브시디어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그 직장 생활 애티튜드는 뭐가 될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한번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10년 전에 마주했던 질문을 조금 풀어보고 싶어요. 와, 내가 싱가포르에 가면 사실 뭐 전근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이제 첫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외국계 증권사였습니다. CLSA랑 ABN AMRO라고 유럽계 증권사에서 제가 회사 생활을 맨 처음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외국계 회사에 다니다 보면 당연히 지역 본부나 본사에 가는 게 꿈일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본사나 지역 본부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굉장히 멋있다, 나도 좀더 발전을 하고 싶다 그런 이제 욕구를 많이 갖게 되는데 과연 내가 그 나라에 그 자리에 가면은 나의 문제가 다 풀릴까?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였습니다. 이게 답이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고 예스 앤 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한국과 다른 업무, 또 다른 생활 환경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해외 창업이나 취업이 도움이 되고요. 또 내가 태어났고 자란 곳과 나는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이제 집단에 맞추기보다는 내 개인에 좀더 집중을 하고 싶고, 내가 향후에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선택지를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해외 취업이나 창업이 도움이 됩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닌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내가 돈 문제가 있거나, 내가 인간관계 문제가 있거나, 내가 이 사회, 이 특정한 조직에서 뭔가 좀안 풀리고 있거나, 내 자신의 콤플렉스가 있거나, 이런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근원적인 문제는 유감이지만, 나라나 회사를 바꾼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의 숙제인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떤 도전을 마주하게 되면, 아, 이 부분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저 부분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많은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먹히는 부분도 있고, 안 먹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큰그 자기의 프레임을 바꾸심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많은 혜택은 당연히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이제 회사 내 전근 기회로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이제 16년 하고 반을 다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재밌는 게 이제 뭐 자기가 손을 든다고 해서 혹은 회사 내에서 무슨 시험을 친다고 해서 뭐 다른 직무나 다른 나라로 옮겨주진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정확하게 그 고용, 와 이제 그 고용 프로세스, 하이링 프로세스를 다 거쳐서 진행하고요. 자기가 회사 내에서 이제 이직을 전직을 하고 싶으면은 그때마다 이제 그 자기가 손을 들고 이력서를 내고 인터뷰를 몇 개씩 거쳐서 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나라를 바꾸는 것이다 만큼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를 퇴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시아에 입사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왔더니, 예, 과연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제가 한국에서 겪어온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많이 띠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뭐 예전에 이제 저처럼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홍콩이 아시아의 이제 지역 본부를 많이 담고 있고 굉장히 경제의 중심지였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싱가포르로 많이 이동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뽑아본 게, 첫 번째로는 지역적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 예전, 뭐 15세기, 16세기, 19세기까지, 뭐 유럽에서 이 아시아로 많은 그 자원과 인구가 인력과 그또 혹은 제국주의가 이동해올 때, 그때 싱가포르는 그 아시아의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 이점, 지역적 입지를 활용을 해서 싱가포르는 그 이후로도 항공, 항만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해왔고, 그것으로 통해서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입지가 좋다고 뭐 내가 잘 되느냐, 입지가 좋다고 내 사업 혹은 내 가게가 잘 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죠. 그것을 좀더 가능하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싱가포르는 굉장히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뭐 세금 절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용에 있어서도 많은 이점이 있고,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싱가포르로 오더라도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해서 기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싱가포르는, 저는 때로 여기 살다 보면 내가 나라가 아니라 어떤 기업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업 국가라고 흔히 불립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경영하는 능력과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싱가포르의 영연방의 일부이죠. 그 커먼웰스라고 하는데, 이 영연방,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 캐나다까지 펼쳐져 있는 영연방에서 아시아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게또 싱가포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인 경영 능력이 뛰어난 나라에 살다 보면은, 뭐 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 사는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데, 자유보다는 질서를 중시하는 그런 나라의 그 방향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아시겠지만 자원이 없는 나라죠. 굉장히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민 노동자들이 대거 이주를 해와서 설립한 나라고, 현재까지도 서비스 중심 경제로 나라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토착 인구 자체가 원래 없던 나라다 보니까 다인종 다문화 인력으로 이 탤런트 풀이 구성이 됐고요. 화교가 75% 정도 차지를 하고, 현재 국민에서도 30%가 외국인입니다.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유러피안이라든가 우리가 백인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분들은 이제 전체 인구 1%이지만, 지역 분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분포도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싱가포르나 아시아 사람 찾아보기가 참 힘들고, 유러피언, 아메리칸, 호주 이런 사람들이 지역 본부의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업계에 계실 줄로 제가 짐작을 합니다만은, 보통 이런 종류의 그 싱가포르의 물류 입지를 활용한 이런 뭐 물류, 교통, 그다음에 호텔, 식음료, 이런 쪽에 대부분의 인구의 서비스가 집중이 되어 있고, 뭐좀더 고소득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IT, 파이낸스, 비즈니스 서비스 쪽도 현재 좀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의 고용 트렌드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제가 2021년도 리포트를 살펴본 결과,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싱가포르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버추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인, 고용, 온보딩, 이 모든 것이 줌, 팀스, 그 다음에 회사의 내부 사내 시스템과 이메일, 이렇게 버추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전에는 좀더 이제 좀 인력 풀을 좀 넓게 보고 그거에 맞는 사람을 두루두루 좀 여유 있게 뽑는 추세였다면, 지금은 좀더한 직종에 정말 맞는 사람, 그거에 확실하게 컴피턴스를 갖추고 그것에 맞는 사람을 대우해 줄수 있는 베네핏과 셀러리 패키지로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뭐이 새로운 이 뉴노말의 비즈니스에 적응을 해야 되는 만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찾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핀포인트 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탤런트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명의 팀원을 뽑아보기도 했고, 또 제가 이제 그 이직을 이번에 하게 됨에 있어서 많은 고용자 담당자들과 말씀을 나눠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결국 싱가포르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뭔가? 저는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갖다 꿔주면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예전에는 아, 이 정도 영업이면 영업에 이런 정도를 해본 사람을 원해요라는 게 특징이었으면 영업에서 이 직무를 몇년 동안 해본 사람을 원해요라고 굉장히 적확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제 매니저로서 겪는 어려움이 이제 실적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이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 사람을 뽑아서 가르쳐서 배워서 적응하는지 보고 실적을 내야지 이 기간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정말 와서 바로 뛰어줄 수 있는 이제 어느 기업이나 당연하겠지만은 이 코비드 이후 그 상황이 좀더 심화가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런 인재가 정말 없을 경우 내가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새롭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면은 최대한 그에 간접한 스킬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직을 준비할 때도 아, 나 이런 스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정말 지금 먹힐 수 있는 스킬이 있고 이건 향후에 먹힐 수 있는 스킬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해서 좀 셀링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드 앤 소프트 스킬 중에서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가능한 게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도 자기가 차별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돈이죠. 연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크게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싱가포르는 저는 경제 규모에 있어서 30% 정도 혹은 지금은 많이 줄었죠. 20%, 뭐15% 정도의 갭이 있다고 보는데 연봉에 있어서도 아직은 그런 차이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봉 테이블에 각 직무에 따라서 4개의 이 칼럼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경력과 스킬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25랑 50은 25는 무경력 혹은 1, 2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는 페이그레이드고요. 25는 한 3, 4년 어느 정도 경력과 어느 정도의 스킬을 가진 분. 75는 완전한 경력과 그거에 따른 업무를 언제라도 하실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95는 정말 그 직무에서 정말 정말 뛰어난 경력이든 스킬이든 탑에 드는 분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싱가포르는 이 중에서 75와 95급에 드는 분들을 제일 찾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싱가포르의 로컬 대졸자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좋은 학교에 나와서 인턴십도 하고 정말 많은 스펙을 갖췄는데 내가 경력이 없고 스킬이 아직 직무에서 원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잡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지기보다는 경력을 가지시고 그 경력에 따라서 그 직무에 맞는 스킬을 바로 개발하시는 게좀더 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정말 세계 전 세계에서 달려와서 잡을 찾고 싶어하는 이 싱가포르에서 한국인은 뭘 갖춰야 할까요? 저는 네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영어를 해야 되겠지만은 저도 외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10년 넘게 버틸 수 있었나? 저는 영어도 할줄 알아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해력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단순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직무에서 어떤 것을 나한테 얘기하고, 내가 이 어떤 것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가, 그거를 알수 있는 지능의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수학적인 문해력일 수도 있고, 뭐 기술적인 문해력일 수도 있고, 뭐 음악적인 문해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컨텍스트를 학습하고 파악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보통 이제 잡스컵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제 굉장히 브로드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해력에 얼마만큼 월등하신지가 싱가포르 혹은 국제 무대에서 성공하실 수 있는가 여부를 많이 좌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본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물러봤고 깨져봤고 거기서 극복을 해봤고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사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시장과 조직과 다양한 구성원을 다루다 보니까 그거에 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도 지금까지 항상 숙제로 생각하고 항상 킵업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직무와 환경이 굉장히 마켓이 다양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기를 키워나갈 수 있는 학습 능력도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뤄본 국가들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국기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으로는 이제 우리 아세안 동남아가 있겠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일랜드, 베트남. 그래서 이 나라들은 보통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나 아무래도 경제 발전이 정치적인 이유로든 혹은 경제적인 인프라가 부족해서든 취약한 편이고, 이 중에서도 좀 견고한 것이 타일랜드랑 베트남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중산층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자원을 갖다 바르는 이런 구조가 좀 강한 만큼 그런 약점이 있고요. 타일랜드는 SMB, 스몰 마켓이 굉장히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강한 기업들도 SMB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비엔남은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지금 이 차세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성장세가 빠른 나라죠. 인도는 뭐 말씀드리려면 하루도 모자라겠습니다만은 인도에서는 가능한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없는 나라고,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그들만의 룰을 굉장히 특이하게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패는 뭐 일본 사람들 말로는 우리는 아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단일 경제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마켓이죠. 호주랑 뉴질랜드는 에이펙과 굉장히 에이펙의 일부분으로 많이 취급이 되지만은 아시아로 불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항상 이 지역 본부랑은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그런 마켓입니다. 그 다음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브루네이, 제가 이런 이머징 마켓에 담당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 나라들은 한마디로 차세대 아세안을 담당할 수 있는 그 한마디로 신흥 경제 규모들이 아닌가 또 많이 크고 있고, 스리랑카만 보더라도 IT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주목할 만한 ISV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우리 직장 생활하는 애티튜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때만 해도 처음에 와서는 이렇게 스미마셈 위주로 동방예의지국의 미덕을 풍기면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치이다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를 느끼게 되고, 내가 거만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숙이고 들어가지도 않는 나의 이 심지를 단단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그 협조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겪어본 한국인들 중에서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다 여기 와서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몸을 갈아가고 뭐 모든 시간을 쥐어싸여서 열심히 하는데, 이제는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그 열심히 만든 근육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노마를 경제 상황에 있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국인들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 포괄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한국인들한테 유독 박하신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편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가장 적이 될수 있다. 이런 좀안 좋은 다이내믹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끼리는 저는 유착이 아닌 정말 그 건전한 연대를, 그래서 어떤 나라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좀더 공고한 한국인으로서의 그 경력 개발을 다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